오늘 매서운 추위 속에 눈이 내려 퇴근길 많이들 힘드셨죠. 겨울철 내내 힘든 시기를 견뎌야 하는 소외된 이웃들의 삶은 더욱 팍팍하기만 합니다. 따뜻한 밥과 연탄 한 장, 이웃들을 보듬는 손길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백소민 기자가 현장 담았습니다. 김치와 맛탕, 그리고 황태국밥으로 차려진 소박한 밥상. 바깥 추위를 싹 녹이긴 안성 맞춤입니다. 배식이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탑골공원 옆에는 3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. 20여 년간 하루 3끼, 무료 배식을 잃을 수 있었던 건 자원봉사 덕분입니다. 만 원까지 치솟은 한 끼지만 이곳에선 누구나 편안하고 따뜻한 밥상이 가능합니다. 노숙자들은 추운 말 제일 싫어. 제일 싫고. 용돈도 좀 많으면 좋은데 안 많어. 이런 데가 있을 줄 모르는 이가 더 많은 곳. 구멍난 지붕과 덧댄 부직포 위에 쌓인 흰눈까지. 동네 이름은 예쁘지만 속내는 더할 나위 없이 삭막한 곳입니다. 기름 보일러가 있어도 고유가로 연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봉사자들이 날라준 건 선물 그 이상입니다. 연탄을 계속 뗐는데 만일에 이제 연탄을 못 떼게 된다면은 수리를 다시 해야 되겠죠. 저기 기름을 뗀다든가 그 방법뿐이 없어요. 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. 연탄 한장 공장 가격은 639원이지만 고지대 배달 가격까지 더해지면 1,000원을 금세 웃돕니다. 힘든 겨울나기에 보탤 관심과 온정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.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.